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번 이제 그 뒤쪽에 보치. 자, 11장에 보시면은 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보칙을 좀 두고 있는데 여기도 자, 바로 이제 실무교육은 누가 또 강의를 하는지 거기는 안 내봤어도 조금만 뭐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95페이지에서 자, 위탁. 그러니까 여기도 자, 실무교육 같은 거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라고 해서 법에다가 자, 여기도 정리해, 예, 여기는 정리해놨습니다. 자, 먼저 자, 업무위탁은 교육하고 시험. 거의 대부분이 교육하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어디다가 맡겨야 되냐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실까요? 자, 먼저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아무 대학에나 실무교육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꼭 부동산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있어야 강의를 하니까. 다른 교수들은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좀 독특하잖아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어야 그런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대학은 절대 아니요. 조시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그냥 대학 그럼 X라는 겁니다. 거기 있네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강남대 건국대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은 아무 대학이나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한정지산자 그럽니다.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입니다. 뭔 교육을 하는데 저렇게 뭐 부동산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아주 꽈무라칠 겁니다. 조회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학도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지금 요즘 몇 개라도 하는데 협회 거의 대부분은 협회에서 매일 갔지. 그러니까 협회 가서 실무교육 받아야지 연수교육 받아야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보존도 거의 대부분 협회로 간대요. 그입니다. 근처에 대학은 거의 없어. 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보기관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그러니까 교육만큼은 아예 공기업에서는 한 곳도 하는 곳이 없고 왜? 별로 돈이 안 되니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세 군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강사. 자, 실무교육 강의란 강사가 누군가. 이건 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어도 게입니다. 근데 이제 가로 2번에서 강의를 하려면 2년이나 3년이나 무슨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경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년인 사람도 있고 3년인 사람도 있고 그럼 꼭 시험 문제가 바꿀 거예요. 여기입니다. 2년에다가 3년으로 3년에다가 2년으로 자,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정말 유일하게 경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저기 뭐 부동산학과겠죠.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괜히 시험 문제 엉뚱하게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그럼 X라는 겁니다. 경력 다 필요 없어. 그냥 박사면 돼. 정말 박사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력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 대학에서 그냥 강사만 교수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임 강사, 강사에다가 밑줄 올까 그냥 강의하는 강사라는 겁니다. 시간 강사도 괜찮다고 여기입니다.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야 별로 이제 강사료도 얼마 안 줘 여기입니다. 지금 나 하나 5만 원 안 줄 겁니다. 옛날에 맨날 3만 원 이랬었는데 강사 이상의 그리고 실무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몇 년? 2년. 2년에다가 동그라미 할까 강사는 2년. 여기다 3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시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아주 석사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우리 석사하고 우리 공인 중에서 아주 제일 무시합니다. 바로 석사. 석사에다가 동그라미 할까 박사 바로 아래인데 2년도 아니요. 3년이요. 게입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그리고 연구나 실무 경험 몇 년이래요? 여기다 2년 이렇게 바꿀 건데 3년. 3년하고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석사. 석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석삼 할 거니까 석사는 3년.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주 제일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만 2년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자, 뒤에 볼까요? 2년. 변호사한테 3년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한대요. 여기입니다. 변호사는 2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무원.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7급이면 그렇게 높진 않는데 7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얼마래요? 6개월. 또 공무원이라고 또 봐주네. 7급 옆에 6. 숫자 근처 6개월로 또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급 이상의 공무원들한테 2년이나 3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공무원이라고 아주 봐주는 6개월밖에 안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말 시군, 구나 이런 쪽에서도 공무원이 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구, 구청에 있는 뭐 부동산 정보과 이런 쪽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 강의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주니까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아, 뒤에 이제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하다 우리 공인중개사 3년입니다. 아주 석사하고 공인중개사만 아주 더럽게 무시해 주시려면 우도 변호사 돼야지입니다. 옆에 이제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변호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 그리고 주택과에서 하다 나머지 자격증 등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이래요. 공인중개사한테 괜히 또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몇 년? 3년 이상 주시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요. 박사는 기간도 없고 그리고 강사하고 변호사가 2년이고 석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3년으로 제일 무시하고 아까 7급 이상의 공무원은 6개월이고 조금 정리만 해놓으시면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꼭 내볼 수 있어. 이런 거 안 낼 줄 알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주시려면 그리고 강의실, 강의실 아주 면적이 엄청 좋습니다. 15평밖에 안 돼요. 50제곱미터 이상 60도 아니고 85도 아니고 엄청 적어. 그냥 책상 한 두세 개만 들어가면 다 찰 것 같아 주셔야 됩니다. 면적 얼마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험도 맡길 수가 있는데 시험은 대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자 먼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정말 협회도 맡길 수 있는데 대학은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 이 두 군데고 대학은 없다. 대학 X라고 꼭 그러니까 뭐 시험도 대학에다가 맡길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대학에다 다 풀어버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못 믿겄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니네 대학생이나 잘 신경 써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은 대학에다 못 맡겨.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관보 보실까요? 관보 신문에 정말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작년도 아주 여기도 좀 어렵게 내잖아요. 여기입니다. 업무위탁의 내용을 관보 업무위탁 내용입니다. 뭐 실무교육 별로 관심 없어. 신문에다 뭐하러 내? 신문에 안 내고 관보에만 고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 그때 관보 그 아래다가 신문 X 조금 정리 안 해놓으시면 거기 신문이 있던가 없던가 헷갈립니다. 시험 공고도 신문에 나오고 협회 운영실적도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업무위탁은 안 나오고 그입니다. 별로 관심 없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수수료도 지금 계속 호수에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작년도 안 나왔지만 27회 때 박스로 박스 문제로 나왔대요. 입니다. 수수료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정리 안 하시면 어려워요. 자, 오른쪽으로 바로 오실까요? 197페이지가 이제 6개. 총 다 해서 수수료 내는 경우는 6개. 자, 먼저 1번, 2번 두 개 묶어놓으면 조례가 달라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으면 조례 그 4개가 달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조례가 다른 거 뭐니? 그러면 시험에 관한 것하고 자격증입니다. 주셨습니다. 왜요? 거긴 시도 조례에. 자, 먼저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을 때 시험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수료 내라고 해요. 1차, 2차 합해갖고 28,000원. 아마 올해도 안 달라지긴 할 건데 이 정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1차만 보겠다 40%. 2차만 보겠다 버리 60% 내야 된대요.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교부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재교부만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재교부만 수수료 있다. 그 옆에다가 교부 수수료 X 꼭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격증은 축하 선물.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공짜로 도지사님이 한 번 주신대요. 거기가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없다. 그런데 세 번째, 다섯 번째 처음에도 수수료 다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신고필증. 자, 먼저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그럼 신고 여기는 등록증 받을 때인데 처음 교부 때인데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교부에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4번, 6번 보세요. 재교부는 다 수수료 있어.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가지고 와. 바꿔주니까 그입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5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처음인데도 신고필증 받을 때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자격증만 빼라 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고필증 재교부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귀찮으면 저기 도지사가 공단에다가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업무위탁이 있다는 겁니다. 안 해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바로 위탁을 했을 때 공단에다 거의 위탁할 건데요. 안 해볼까요? 그러면 업무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 모의고사가 요 문장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요 문장 빼고도 시험 문제 내면은 안 보인다고 정말 꼭 맞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한 자한테 승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28,000원 괜찮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얻는 거지 그냥은
절대로 결정 못한다는 겁니다. 저놈은 공단이 아주 근질근질할 겁니다. 수수료 올리고 싶은데 한 10년 넘게 계속 2만 8천 원에 묶여 있습니다. 아마 위탁한 자가 아예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2만 8천 원 계속게, 그러니까 아마 공단이 계속 그 수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맨날 그냥 애들 시험도 그냥 푼돈도 막 뜯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가 아주 근질근질할 거예요. 위탁한자의 승인을 얻어야, 그래야 공고를 하고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못 올리게 할 거예요. 계속 아마 2만 8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이렇게 나왔죠. 요건 이제 바로 최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문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꼭 박스 문제로. 이런 문제는 아마 올해도 예상이 돼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경우 6개가 있다고.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래요? 또 아닌 것만 찾아봐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분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신고불증 처음 봤는데도 처음이들 있다는 겁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번 없는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요. 벌써 두 개는 눈길 주지 말아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들어가잖아요. 자, 니은번 나란히 들어가야 돼. 그럼 또 3번이 답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 보니까 1번에도 2번에도 다 없으니까 이거 괜히 볼 필요 없네. 그입니다. 바로 그냥 여기 금방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는 사람 수시로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축하 선물 게입니다. 공짜게입니다. 너거는 공짜로 그거 딱 한번 줍니다. 그 다음에 뉴번 볼까요? 분사무소에 신고필증에 재교부 하여 등록증이 될건 자격증이 될건 신고필증이 될건 재교부는 수시로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다 짝수 있었잖아요. 있다게입니다. 요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미운번 볼까요? 벌써 이제 답은 나왔고, 미운번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신청할 때 수시로 있다 없다? 없다. 휴업. 그리고 임장등록, 고용신고 이런 거는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 라고 해서 여기 수수료가 없다. 왜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요거 수수료 안 받아. 미운번 요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아니고 답은 1번. 요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박스만 바꿔갖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최근의 문제 딱 요염되었다는 겁니다. 저 자격증도 나왔었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포상금은 무조건 나오고요. 포상금 작년도에 조금 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표표 3개 꼭 넣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상금 주겠다는데 시험 끝나시면 아르바이트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서너 건만 하면 학원비가 좀 빠진다고 했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씩이 나오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면요, 이거 아주 사무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황무지니까 우리가 좀 개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가 부족하면 옆에 대전 가도 됩니다. 저기 인구 100만도 넘어가는 광역시니까 아주 널려 있습니다. 계속 가면 건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얼른 돈 벌어갖고 사무소도 그냥 아주 건물 그냥 내 건물에다가 사무소 한번 차려보세요. 아주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거기다 커피숍도 하고 계십니다. 학원도 하나 만들어서 저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보시니까 정말 이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포상금 나온다고요. 정말 일반인들이 알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일반들 몰라. 입니다. 맨날 그냥 이상한 뭐 주차 갖고 고른 것만이지 여기는 정말 포상금 50만 원씩이 나옵니다. 나 먼저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다가 두 군데다가 신고를 해주면 좀 이따 포상금 나올 때는 수사기관을 바쁘다고 돈을 안 주는데 두 군데다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세히 안 해봤는데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 두 군데 신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먼저 첫 번째 볼까.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사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바로 시험 문제 하나로 그냥 살짝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무거운 줄, 3학년에 가면 이제 무거운 줄 나올 건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그 하지 않고가 무입니다. 무등록. 그냥 시험 문제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 이렇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의 자격증을 빚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신고해. 사진만 보면 금방 둘통나기입니다. 사진에는 벽에는 A, 그리고 나와서 계약서 쓰는 사람 B, 이렇게 딱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사진도 요건형으로 커졌구만 게입니다. 이제 아예 인상 안 써도 금방 보일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 게입니다. 무등록.
여기는 무라고 써놓고, 하여튼 2번은 이제 거짓입니다. 무거운 3학년 3반에 나란히 나온 사람, 두 사람을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꼭 뒤에 있는 부정한 방법이 자주 나와. 부정한 방법도 거짓이나 똑같아.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요건 좀 찾기 어려울 건데, 자격증 위조나, 아니면 무허가 사무실 막 위조로 나중에 개설 등록을 엉뚱하게 받은 사람, 거짓으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1번, 2번 무거운 했는데 3학년 3반 받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거 나란히 두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그리고 자, 세 번째 자격증 등록증, 우리 국가는 뭐 빌려주는 건 좀 제일 싫어합니다.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그리고 대여. 근데 양도한 사람은 사무소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무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양수 받은 사람 있잖아. 또 여기도 사진이 달라. 뒤에 볼까요? 다른 사람부터 양수 대여 받은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앞 글자만 따보니까 1번은 무인데 무등록이니까 무. 자, 두 번째는 거 무거우면은 세 번째 양도해라. 무거우면 양도해라. 그죠? 네가 못 들고 갔으면 양도해라. 무거우면 양도. 그러니까 유사명칭 같은 것은 신고해도, 금쟁이 신고해도,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다른 것도 시험 문제에 내볼 거랍니다. 무거우면 양도, 요 세 개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와.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책맞게 아무나 신고하면 역으로 교도소 가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포상금은 금액이 얼마다? 좀 이따 바로 거기 아래 거죠. 박스 문제에 나올 건데 요 문제는 지금 계속 금액이 달라지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금액은 달라질 거예요. 그게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50만원. 그리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26회 때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아니어 게입니다. 얼마라고요? 100분에 50.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는 팍 내립니다. 반토막 안에서만 국고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포상금 받을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나중에 등록관청에 돈이 없대. 걱정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팍팍 밀어주겠다고 고소리합니다. 100분 50은 25만 원이겠죠. 포상금이 50이고 그거 반토막이면 25만 원. 괜히 25만 원 본 적이 없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25만 원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5만 원도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게 바로 세 번째 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 아래 박스에다가 아주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꼭 내놨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그럼 반대로 발각을 했대요. 그럼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와. 먼저 덮치는 행정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바빠 하면서 나오라고 해도 이상한 사람 있다고 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각되기 전에, 발각된 후에는 우리가 덮치고 그 후에는 그런 거 없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 바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리고 신고 고발 사건에 관해서 여기입니다. 검사가 최소한은 뭘 해야 된다고요? 공소제기. 공소제기 한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된대요?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잠시 소를 보류시킨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럼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요 두 가지 경우는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무혐의나 불기소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혐의가 아예 없다. 포상금 안 줘. 무거운 거 양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소재기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무등록이 아니라서. 근데 무죄는 포상금 준다고 했습니다. 공소제기 된 후에 유죄무죄. 유죄무죄는 안 따진대요. 여기입니다. 무죄도 포상금이 나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여기 이제 누구한테 포상금 달라고 했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신고관청에 가가지고 저기 수사기관에 가서 포상금 주세요.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손바닥만 얻어맞고 수사하는데 바빠. 등록관청에 가. 저기 세종시장님 돈이 많대. 그입니다. 네 번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면 저 끝에 등록관청. 거기 등록관청 꼭 좀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수사기관 X. 수사기관은 신고만 좀 하라는 겁니다. 왜 또 수사기관 가갖고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하는데 밥밥 죽었는데 돈 달라. 그러면 옥상을 끌고 간다니까요. 여기입니다. 한마디 다 문제 유치하게 내가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 5번 보실까요? 자, 5번 언제 포상금 줄까요? 저걸 또 3월 이렇게 내려나? 협회 가면 3월 거예요. 우리 나와. 먼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제출받은 등록관청 이렇게 수사기관은 없어.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다 줘야 하고요. 아주 의심도 많아. 그러니까 신고일로부터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그 결정일 꽤나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일로부터는 1개월. 그 1개월 동그라미 하실까요?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여기다 뭐 3개월, 2개월 기다리다가 못 부러진다고 신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1개월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6번, 7번, 요놈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서술형은 무조건 나옵니다. 6번, 7번. 자, 먼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등록관청 6번 볼까요? 하나의 사건. 그럼 하나의 사건은 갑이라고 써놓고요. 얘가 무등록이래. 이렇게 써놓으시면 무 해놓고 써놓으시면 포상금을 갑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냐고. 근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나란히 손을 잡고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공동에다 A, B 이렇게 써놓을까요? A하고 B가 팀을 짜갖고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한 건 50이잖아요. 그럼 그 50을 어떻게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바로 아래 나옵니다. 그렇죠? 25, 25 그렇게 줄 거지 50, 50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여기입니다. 뒤에 볼까요? 신고 고발을 하면은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뭐 균형은 놔두고요. 포상금을 어떻게 준대요? 균등. 그래서 공동하고 균등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쪼개주겠다. 그러면 50만 원을 쪼개주면 25, 25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그 A, B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냥 A는 나 10만 원 봐주고 B를 40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 합의를 봐서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준대요? 합의된 방법.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를 봐도 균등이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고집이 세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시장님 순둥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의된 방법 균등 X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문장을 소설을 써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이 달라. 1번 타자, 2번 타자 아주 번호표 뽑았어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여기도 하나의 사건, 그럼 여기도 갑이라고 써놓고 얘도 무등록 써놓을까요? 근데 두 건 이상이 신고 고발이 막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오전에 10시에 A가 왔고 오후 12시 되니까 B가 왔고 오후 또 2시가 되니까 C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 세 사람이 갑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대요? 똑같이 쪼개준다.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입니다. 아주 등록관청 다 뒤집어 엎어놨을 겁니다. 자, 뒤로 볼까요? 접수. 자, 접수니까 순번도 딱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타자 A, 2번 타자 B, C번 타자, 그리고 3번 타자는 바로 C. 자, 그러면 이제 누구라고요? 최초. 저놈 최초가 좀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최초. 여기다 준둥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준대요? 몰빵. 그렇죠? A한테 1번 타자한테 몽땅 몰아주고 B나 C는 있다 없다? 없다. 달라가 목상에 끌려갑니다. A만 포상금 줄 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요. 만약에 접수된 경우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근데 접수된 방법에 합의된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문장 내볼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하고 섞어볼 거라는 겁니다. 맨날 이것들을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한테 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아래 문제 1번 같은 문제가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99% 예상됩니다. 자, 먼저 포상금 갑하고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금액은 얼마냐? 제목 아예 똑같고요. 내용만 살짝 달라져요. 근데 금액은 완전 달라질 거니까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군소용가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봤다고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풀 건지 꼭 예상해 보시고요.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거짓 등록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상금 나오는 것만 다 대상인 것만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만 계산도 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많아갖고 A와 그리고 B를 각각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A 한 건 50, B 한 건 50. 정말 두 건만 이렇게 신고하면 제대로 조건만 지금 1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라니까요. A와 B를 각각 고발했다는 겁니다. 학원도 안 나오면 괜히 또 심심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괜히 그냥 친구들 부르다가 커피만 마시지 말고 신고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 나옵니다. 고발했는데, 근데 여기를 볼까요?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했대요. A는 포상금 나왔나와? 나와. 그러면 A 위에다 50을 얼른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벌써 갑은 50만원 벌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꼭 써놔야 잘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B는 혐의가 없대요. 무혐의. 자, 무혐의 처분을 얻어맞았으면 여기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공소제기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무등록 아니래, 거짓도 아니래, 양도대월 아니되게입니다. 무고죄를 이제 걸리게 생겼다입니다. 괜히 그냥 포상금 받는다고 주책맞게 엄한 사람 신고하고 혐의도 없는 사람 처분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안 가. 그럼 비는 뭐래요? 꽝.
아니, B는 그냥 없다고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A만 50만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기 옆에, 감 옆에다가 기업번 옆에 거기다 50을 얼른 써놔야 됩니다. 나중에 갑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벌써 100만원 나왔다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을 볼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부정한 나온다니까 거짓을 부정이라고도 하고 여기입니다. 옆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관 C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대상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무죄는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나와 안 나와? 나와. 공소제기 돼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 무죄 유죄 우리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국가 지들이 잘못했지 우리 보고 뭐 어쩌라고. 그리고 우리는 포상금 받아갖고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예 이거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무죄 포상금 나온다는 겁니다. 무혐의 달러 불기소 달러계입니다. 포상금 나옵니다. 그러면 C가 50만원 받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얼마 쓰실래요? 50.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상금 안 나와. 그럼 답 찾아봐야 소용없어 됩니다. 50만원 받아요. 그럼 나란히 니은번에도 5, 50, 을이 50. 그 을 옆에다가 50을 써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모의고사도 몇 번 나올 건데 꼭 알아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디다 뭐 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 갑과 을은 둘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은 일을 안 돼.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친구 먹고 같이 신고하자라고 해갖고 팀을 짰습니다. 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제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등록증 대여 나오잖아요. 양도 대여. 그리고 뒤를 공동으로 고발. 공동. 공동 가치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뒤 한 건이 50인데 공동이래. 그럼 얼마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25, 25. 근데 조건 충족했을 때 고발했는데 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포상금 나왔나? 나와? 나와. 그럼 얼마씩 나온대요? 25, 25. 그러면 디귿번 옆에다가 갑 옆에도 25. 그리고 을 옆에도 얼마? 25, 25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모두 다 갑도 75, 을도 75. 금액은 많지 않아. 입니다. 어렵지도 않아.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르번 볼까요? 그냥 뭐 유죄래요. 이거 뭐 나오겠네요. 보실까요? 니르번.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아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이를 근데 이를 신고했는데 이는 이제 포상금 나올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을이 신고를 한 이후에 9시 되자마자 문 열자마자 시군구청 아주 슬라이딩까지 갖고 일본 번호표 뽑은 사람이 따로 있었어 입니다. 자 갑도 왔는데 입니다. 쟤는 졸다가 아주 10시 왔습니다. 자 을이 신고를 한 이후에 갑도 걔한테 여기다가 25, 25 아니면 50, 50 이럴 건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숫자가 잘못 나오면 저기 이상한 답은 있을 거예요. 그입니다. 갑도 이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누구만 포상금이 나오겠냐고 누구만 나온대요? 을, 그죠? 을만. 을이 신고한 이후였으니까 1번 타자 을, 2번 타자 갑. 갑 달라가면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얘는 못 빠져 그입니다. 누가 주무시다가 10시 오래 9시 오신 분이 있었구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 뭐라고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뭐 가장 확실하구만. 유죄, 공소적이 돼갖고 유죄. 하여튼 유죄무죄 안 따져. 포상금 나와. 그럼 누가 받는데요? 을이. 입니다. 을이게입니다. 그럼 을 옆에다가 얼마? 50. 50. 걘 또 쪼개갖고 잘못, 나중에 계산하면 다 답이 있을 거라고. 을이 더 많네, 입니다. 75, 75였다가 을이 50이 보태졌네. 그리고 아래 뭐 조건은 뭐, 여긴 당연할 건데, A, B, C, D. 그리고 갑도는 을. 그리고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공무원들 안 나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75, 75였다가 을이 50을 보탰네요. 을은 얼마? 125. 그래서 답은 얼마다? 3번. 3번이 바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만 잘하면 답은 안 어려워. 근데 잘못 찾아가면 이상한 답은 다 있을 거니까 그거 잘못 고르면 괜히 내 답이 맞는 것 같아. 잘못 계산해갖고 답만 있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교육도 별표 3개를 좀 해놓을까요? 교육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누가 봤냐? 그리고 교육 내용 정말 꽤나 많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204페이지에서 연수교육, 먼저 연수교육, 욕하는 교육이 먼저 나왔네요. 연수교육, 실무교육이 조금 먼저 나오면 좋은데 하단 순서 말고 그냥 연수교육 볼까요? 자 먼저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누가요? 개업하고 소속이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뭐 하고요? 욕하고 받는 대기입니다. 왜? 중개업도 안 돼 죽겠는데 2년마다 발해.
저것들이 그냥 2년 잊어먹을 만하면 우리 불던데갖고 교육받아. 이거 500만원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이틀 동안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코를 골아도 괜찮을 거니까 가서 거기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500만원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2년. 정말 아주 욕 나올 거입니다. 속에서는 2년 전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대요? 시도지사가. 2년. 그리고 시도지사 다 밑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법제도의 변경.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엄청 변경이 됐을 거예요. 아까 한번 먼저 봤었죠? 변경. 거기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 2년하고 연결하세요. 세법 공법은 2년 됐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된 거 한번 뭔지 배워보자고. 그 다음 맨날 사고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옆에 이제 중개하고 경영 그리고 직업윤리 등 그 두 개는 실무교육도 그대로 있고 이제 시간입니다. 뭐 시간은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연수교육은 얼마요? 이틀. 그죠? 계속 이루 나가. 2년마다 이틀.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 얘기입니다. 여기는 12에서 16시간입니다. 28에 16. 정말 이틀입니다. 주의시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주기적으로 교육받으러 오세요. 라고 통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볼까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얼마? 2년이 되기 얼마 전? 2개월 전까지. 야, 2개월을 꼬물 줄여놓을까요? 정말 계속 이루 가자. 2년마다. 그리고 16은 이틀, 2일. 그리고 2개월 전까지 통보한대요. 그리고 교육 내용 장소 등 여기 나오죠. 아까 공고, 작년도 문제가 공고한 후에 대상자한테 통보한다고 나왔던 공고를 왜 하는데 얘기입니다. 그냥 대상자한테 소속하고 개업하고 둘은 받으러 오라고 바로 통보하지 공고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옆에다가 공고 X, 공고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고는 저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가봐봐. 저 5번에 거기 가면 공고가 나와. 저기 제일 아래 있네. 공고하거나 거기가 공고가 나오지 여긴 공고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두 번째 실무교육 누가 받는데요?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 대표자. 그다음에 자 임원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모든 전원이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누가 받는데요? 책임자. 책임자가 받습니다. 실무교육 누가 받느냐? 시험 문제도 내봤다는 겁니다. 박스에다가. 그리고 등록 신청일자 얼마 있는? 1년 이내에. 자, 2년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 분사무소에다가 2년 이내 또 그려놨습니다. 2년. 2년 됐으면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1년 이내. 그리고 저기가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거지 실무교육을 2년 이내 받으라고 안 했어요. 여기입니다. 1년만 유효.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임자 보시고요. 그리고 자 기업번에 폐업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365일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366일 되면은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유효기간 지났다고 다시 받아. 아예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 리모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하거나 다시 근무하거나 그러면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받으라고 안 할게. 그거 1년 이내입니다.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속도 봤습니다. 대표자하고 임원사원하고 소속이 실무교육 봤습니다. 소속도 똑같아요. 실무교육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아래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고용신고할 때 다시 정보 내리려고 할 때 그때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X. 그리고 폐업신고한 후에 우리 개업이 나 이제 정보 생활할래. 괜찮습니다.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할 때도 2년 이내니까 실무교육 다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미 다 알잖아요. 조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교육 내용은, 정말 교육 내용은 유일하게 어느 한 군데도 안 해봐요. 저 그때 볼까요? 실무는 법률 지시. 그죠? 아까 보셨던 법률 지시.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중개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도. 그리고 시간. 시간은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얼마래요? 제일 빡센 교육 4, 8에 30일. 그리고 꼭 하루는 오후에는 잔금 받으러 가라고.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사무소로. 4시간 빼주니까 28개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보시가 커피 타고 총선만 하는 우리 직무교육 좀 여기 서러운 교육입니다. 인사만 잘하면 돼. 중개보조원 꼭 믿지 마시고 개인 또 직무교육에다 소속이 X입니다. 중개보조원만 받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도지사 옆에 볼까요? 시도지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등록관청. 정말 유일하게 등록관청의 직무교육이 나와요. 여기 3시간, 4시간 간단한 교육이니까 여기는 누구도 끼워줬다. 등록관청도 끼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이렇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료 신고 후 얼마 이내로 1년 이내
다시 여기도 근무할 때는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3시간, 4시간 시간이 안 남았는데 거기도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교육도, 요 직무교육도 시간, 시험 문제 많이 들어봤고요. 직무교육은 우리 교육시간하고 비슷하게 3시간 이상,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여기입니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그리고 4시간 바로 뭐 이내에서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4일,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오전, 그것도 오후도 안 가고 3시간, 4시간, 딱 4시간은 채우긴 하는데 3시간도 괜찮아. 3시간에서 4시간만 간단하게 직무교육, 커피 타고 청소하고 하는 거 뭐 얼마 교육을 계속 하겠냐고, 그냥 오전에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을 보실까, 지침.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직무나 연수교육 잘못할 것 같으면 균형을 좀 맞추라고, 전국을 대표하는 사람, 국장이니까 국장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지침을 마련한다? X. 시도지사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행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 끝에 볼까? 마련해서, 지침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딱 마련해가지고 여대로 하라고. 국장이, 아랫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국장이 등장하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그리고 아래 뭐 내용들은 이제 의미는 없을 거니까 무슨 강사의 자격이나 시간이나 또는 수강료. 이런 것들을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균형 좀 맞춰봐. 다 같이 맞춰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안 받아도 되는 교육. 우리 개업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올해 제목을 그냥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써놓은 게 더 좋아요. 5번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 나 먼저,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다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고 시도사 나오고 등록관청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누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못한다 X, 그리고 누구 못 받는다도 X입니다. 국가가 다 안 나왔는데 그죠? 여기도 중개보조 안 나오면 되겠니? 너도 나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는 중개보조는 제일 많이 질 거예요. 음주운전 할 거니까 개업 공인증 등 거기 등 안에 중개보조는 다 들어갔다 합니다. 국가도 다 안 나와, 사무소도 다 나와, 다 받을 수 있어. 조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안 받아도 되다 보니까 비용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답니다. 13만원 실무교육 우리가 내야 됩니다. 연수교육 8만원 우리가 내야 됩니다. 여기는 비용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답니다. 꼭 한다고는 안 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4번 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육을 이제 얼마 전까지 안 받아도 되니까 열흘 전까지 촉박해도 돼요. 열심히 생각해보고 저것들도 비용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좀 궁금한 여기도 열심히 생각하나봐, 고민을 하나봐, 열흘 전. 우리도 안 받으러 가도 되는데 한번 받으러 가볼까? 우리도 열심히 생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하자, 열흘 전. 아까 청문하고 똑같네, 열흘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나오죠. 교육기시나 장수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보라고 공고 통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래 보실까요? 공고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공고한 후 그러면 안 되고요. 공고를 하거나 교육대사한테 통지, 공고하면 통지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지를 안 했을 때는 공고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거나 했습니다. 이런 것도 떠낼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저기 연수교육에다가 공고한 후 그리고 통지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받아도 되는 교육, 공고를 해갖고 통지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지하면은 아예 앞에 공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입니다. 아,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번 봤던 거, 이제 요거 그대로, 앞에서 이제 봤던 거 또 그대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인력이라든지 장소, 앞에 있었던 거 뭐 편집이 좀 잘못됐니 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가 정리를 잘 해놨죠. 먼저 연수교육. 누가 실시한대요? 시, 도지사. 그리고 누구가요? 개업하고 소속. 여기에 중개보조는 없어. 그냥 중개보조는 커피만 잘 타면 돼. 그리고 변경. 2년마다 엄청 변경이 됐잖아. 법제도의 변경. 요걸 또 실무교육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수교육계입니다. 엄청 변경을 했다 욕하는 교육 2년마다 계입니다. 그리고 직무급 볼까요? 커피 타시는 분 등록관청도 있어. 등록관청 간단한 교육이니까 중개보조, 그리고 중개를 좀 써놓고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 그리고 중개보조원 직업 윤리밖에 없습니다. 저 그때 윤리 하나 3시간, 4시간 만에 뭐 하겠냐고 유지 안 하면 되죠입니다. 그냥 인사만 잘하면 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보실까요? 등록 신청하실 분, 그리고 소속 다 봤습니다. 이모사원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네요. 법률 지시.
이렇게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다입니다. 그리고 경매 쪽에서는 이렇게 뭐 민사 집행법, 그리고 경매 실무 쪽인데 요거 뭐 따로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교육, 거래사고 예방 교육 국가 다 나왔네. 그리고 개업 공인사 등 다 나오네. 그리고 하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207페이지 차례 뭐 순서대로 첫 번째가 연수고, 두 번째가 직무고, 세 번째는 실무고, 네 번째는 경매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이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고, 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려. 자, 시간은 맨날 시험 문제 내는데 그입니다. 먼저 연수는 이틀, 그래서 28일 16, 그래서 2일간, 실무는 4일이요, 다불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2개월 전까지 통보. 그리고 몇 년마다 봤는데요? 2년마다. 여기도, 자, 2년마다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연수교육 2년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정말 욕 나올 거예요. 저기 보세요. 500만 원이냐? 과태료가 나오니까 여기 안 나오고 있냐고 합니다. 100만 원이면 내버릴까? 그럴 건데 500짜리가 나와. 입니다. 하다 이틀 동안 가서 거기서 주무셔. 입니다. 아주 코를 걸어도 괜찮으니까 가서 주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은 여기 있네요. 3시간에서 4시간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무는 얼마다? 28에서 32일 빡센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근무 전 등록 신청 먼저 전 그리고 통보 안에 뭐 오라고 누가 그럴 거입니다. 알아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매 쪽도 이제 간단해. 그런데 경매는 44입니다. 자, 원래는 중기업의 실무 교육도 44였다가 너무 빡세다고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치면 교육받다가 죽는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44시간은 경매만 좀 정말 경기 이렇게 생겼죠. 44입니다. 44. 그래도 그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지 저기 뭐 금요일까지는 안 해야 됩니다. 44개입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돼. 얼마? 열흘 전까지. 그리고 교육대상자한테 여기도 공고를 하든지 통지를 하든지 둘 중에서 하고. 그리고 꼭 받으라고 안 했다. 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X.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대개입니다. 하여튼 둘이 열심히 생각해보자. 국장 등. 그리고 우리도 저걸 받아 말어 열심히 생각이 생겼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거 보실까요?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옳은지 볼까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이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잘 나가다가 이상하네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지금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연수교육을, 벌써 역부터 한대요.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슨 교육 받는데요? 실무교육. 또 슬쩍 바꿔놨잖아요. 꼭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잖아요. 뭔 교육? 책임자인데, 뭐, 대고자인데, 왜 또 연수교육? 이거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게 연수지. 그죠? 책임자가 되고자 왜 벌써 욕부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1년 이내면 아직은 1년이 안 지나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아야 됩니까? 1년 이내인데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딱 2년을 잘 활용하라고 씁니다. 2년 이내면 다 아니까 받을 필요 없어. 답은 이렇게 편하게 나왔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갑자기 1개월 이렇게 나왔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을 맞았었는데, 대기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장소, 일시 등을 당사자한테 통지. 근데 1개월이 아니라 얼마? 2개월. 2개월입니다. 2년마다 2개월 전, 그리고 이틀 계속 이루 끝나겠습니다. 아주 쌍욕에서 쌍욕으로 끝나. 나 이밖에 안 보여. 정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연수가 저렇게 짧나?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커피 타는 3시간에서 4시간 이하다.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은 연수가 아니고 직무 12에서 16시역입니다. 여기도 아주 엉뚱합니다. 5번에 보실까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리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는, 근데 직무교육을 1년 이내인데 직무를 받아야 한대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2번처럼 얘기해야 맞잖아요. 거기는 1년 이내니까 안 받아도 된다. 여기도 1년 이내인데 왜 받으래? 받아야 한다거나 안 받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 2번이 맞았고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다고 합니다. 계속 옳은 거 했었다가 작년도에만 틀린 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우리 벌칙은 간단하니까요. 3학년 3반 그리고 1학년 1반. 여긴 정말 아주 간단하니까 209페이지에 그냥 3학년 3반. 뭐 다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긴 5개.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무. 자, 무등록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옆에다가 무 써놓을까요? 그냥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등록을 안 했다가 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아까 포상금에서 봤던 무등록으로 신고를 하신 분. 여기도 자, 중개업하신 분 신고하세요. 포상금 나와요, 여기입니다. 무. 무거운 할 때 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자, 등록을 거짓으로 하신 분. 자, 둘 나란히 얼마? 3학년계입니다. 정말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받습니다. 조시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증서. 증서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증서. 맨날 받던 금쟁이니까요. 그리고 4번은 직접. 그리고 옆에 쌍방. 요 증서나 직접 쌍방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꼭 위치가 한번 거기 있어요. 그리고 투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투기를 조작. 자, 그러면 자, 3번부터 먼저 보면 좋겠네요. 증서를. 4번입니다. 직접 쌍방이 이거 보면 투기를 하면은 뭐래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3학년 3반 거기 나오잖아요. 3학년 3반은 잘 안 나와요. 1학년 자주 나오죠. 나 먼저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 그럼 증서는 뭐래? 아래 증서 중개에 증서를 매매로 오버렸을 때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생각이 좀 안 나고 그러면 또 페이지 수 209페이지 봐야지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이거 모르면 아예 안 되고 시험 문제 한 문제로 자주 나오고 간접 거래 괜찮고 일방 대리 괜찮고 아까도 봤고 그 다음에 투기 조장 조장만 갖고도 나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3학년 3반 요구입니다. 그리고 무 등록으로 중개판 사람 거기 그리고 거 거짓 등록 그입니다. 정말 무거운 거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으로 나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학년 일반 이제 여기에 뭐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정도인데 한번 그 1학년 옆에 바를까요? 유사하게 사무소 이제 바로 볼 건데 유사하게 사무소 글자 수대로 간다는 겁니다. 유사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소 세 개가 나오고 좀 이따 3, 4, 5 나란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비, 요 정의 뭐더라?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아까 거운정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비밀, 동네방네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양도 두 개는 자격증 등록증, 맨날 자격증 등록증은 둘이 나란히 손잡고 다녀. 아주 눈꼴시로 못 보고 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금쟁이 네 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자, 그 아래 이제 더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계입니다. 그럼 거기 1학년 봐봐. 유사는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개업 아니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무소 세 개인데 이중소속, 이중등록. 그리고 둘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중개 시설물. 자, 그런 것들은 1학년 일반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비밀 준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금쟁이. 여기죠. 매매 알면 초과판다. 그리고 거기 표시는 개업이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한 자. 표시가 조금 잘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도 교재 페이지 수 좀 써놓고 봐야지 게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바로 210페이지에 나와 고입니다. 210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저것도 뭐 금쟁이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바로 표표 3개. 이건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양도가 나왔네요. 양도 또 하나 나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여기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양도. 하나가 더 나와. 여기 등록증이면 좀 이따가 자격증이니까 등록증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사람, 일단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싸다 봐서 교도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가 하나 더 나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세 개를 묶어 놓으실까요? 사무소. 그리고 세 개. 다 사무소가 나옵니다.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등이죠. 나란히.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자. 정량줄에서 소속이 이렇게 나란히 나옵니다. 소등.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자. 또 사무소 나오잖아요. 6, 4, 2기 할 때 둘. 그 다음에 겸임 할 때 거기서 나올 겁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설물도 사무소. 요 세 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유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2번하고 6번이 바로 유사. 거기서 유사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주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인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유사. 하다 문장 안 바꿀 거니까 공인주사하고 개업주사.
여기도 1학년 일반. 옆에 이제 211페이지 볼까? 7번이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출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요거 과태료에다가, 과태료 아닌데 형벌인데 작년도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 물건 팔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개업하려고 중개대상물 토지랑 건물을 막 광고 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아니면서 광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까 2번은 자격증이었죠. 이제 등록증 나오죠.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그리고 등록증에 다른 사람한테 뭐 자, 양도 된 거,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이용한 겁니다. 양도. 여기 동그라미 할까요? 1번에도 양도, 여기도 양도. 찍만 달러. 조시됩니다. 뒤에는 또 받은 사람 나오겠네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쓴 사람.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사람.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정보 공개 위반했던 사업자. 아까 안양. 다르게 차별입니다. 써놓으면 한참 갈 건데 정보 공개 위반했던 사업자입니다. 완전 양치기. 그 다음에 비밀. 정할 때 정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비, 비밀 할 때 비입니다. 정비. 이렇게 나란히 9번, 10번이 좀 이따가 정비 할 때 나올 겁니다. 비밀을 누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이제 다만 반사 불벌죄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받을 대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금쟁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11번부터 14번까지 묶어놓고 이걸 금쟁이. 금쟁이입니다. 그래서 매매. 자, 1번은 매매입니다. 11번째, 12번째는 두 번째 앞쪽에 알면. 그 알면이 좀 보여야 돼요. 모르면 괜찮고, 알면서도 중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 그리고 14번째, 중개은행 머리 긁혔을 때, 판단을 긁혔을 때, 고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금방 보셨던 바로 유사사무소, 이제 요거 나왔잖아요. 입니다. 유사사무소. 자, 그러면 거기도 이제 간단하게 유사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건데요.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자, 금방 봤었고, 유사하게, 뭐하게, 사무소를, 이렇게 유사하게 사무소를 뭐에다가 정비. 요 정비가 좀 생각나십니다. 정비. 정보 공개 잘못한 거리정보 사업자. 나 비, 비밀 준수. 나 비밀 같은 건 좀 생각날 겁니다. 정비에다가 뭐, 양도. 양도도 금방 생각날 거고, 등록증 자격증입니다. 찍은 안 받고. 그 다음에, 하지 말으라. 양도하는 무슨 금쟁이를 뭐 한 거다? 표시한 거다. 바로 표시. 요 마지막에 있는 표시가 7번째 있는데, 요 놈이 조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이 아닌 사람이 바로 광고하신 분. 이런 분은 1학년 일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유사는 2번, 6번에 가면 유사가 나오고 옆에다 한번 공부에다 잘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 수대로 유사 두 개, 사무소 3번, 4번, 5번 개입니다. 시설물도 사무소 여기입니다. 정, 정보 공개 잘못한 아홉 번째 그리고 그 아래 또 있잖아요. 열 번째 비밀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 이제 1번하고 8번에 있을 겁니다. 양도 1번하고 8번에 가면 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쟁이 11번째 그리고 12번째 딱 4개 그 다음에 13번째 그리고 14번째 개입니다. 표시가 7번에 있었을 거입니다. 그죠? 표시 7번. 그래서 요놈이 조금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중 개업 공사가 아닌 사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한 자. 여기도 1학년 일반계입니다. 그리고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맨날 내주하십니다. 증사하고 달러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학년 일반이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바로 이제 1학년 일반. 저것도 기출문제 맨날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사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뭐냐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양도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양도만 살짝 뺐잖아요. 등록증 자격증을 먼저 자격증을 대여. 대여 맞잖아요. 3학년 있는 게 아니라 1학년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러면 3학년 하나 찾으래. 금방 뭐 답 보면 4번 한번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록증을 양도. 양도 돼요. 1학년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거기 나오네.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아까 거짓하고 달력입니다. 여기는 3번도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직접. 정서를 직접 몇 학년이라 3학년 바로 나오잖아요. 네 번째 꼭 금쟁이가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직접 거래를 했을 때 투기 조작 여기도 바로 3학년입니다. 뭐라고요? 4번이 바로 정답. 시설물. 시설물도 사무소 아까 3, 4, 5, 5개입니다. 중,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몇 학년이래요? 얘는 1학년 개입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는 500만 원짜리가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이제 500만 원짜리 나오죠. 이제 500. 500하고 이제 100만 보면 다 끝났습니다. 아주 여기가 그냥 제일 지겨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5번. 자, 5번에 한번 보라. 여기서 500만 원짜리 저 끝에 볼까요? 저 앞쪽에 있는 거 이제 부동산 그리신 거 이제 다음 주에 하실 거고 500. 500은 공시 확인을, 우리 공시법이 많이 발목을 잡고요. 공법이 아니라 합니다. 공법은 워낙 어려워갖고, 심하기는 못 내요, 여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공단 쳐들어갖고 유창 다 깨놓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다시 시험 보라고. 그럴 때 있었고,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을 할 건데, 그리고 연수교육이 안 좋으니까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 욕할 거니까 연수 좀 개선 좀 해봅시다. 이러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연수교육 이런 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00만 원은 반명 뭐하게요? 반명 보이게 휴업,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자, 그러면 거기 아래 보시니까 500이 공시가 바로 실적 공시, 아까 3개월 이내 협회 보고 3개월 이내 실적을 공시라, 그 공시가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올리는 업무 정지였다가 500만 원 약 과태료로 넘어왔대요. 여기입니다. 설명 안 했다, 게을렀다. 하나만 안 해도 400, 둘 다 안 하면 500개입니다. 그게 바로 확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운영 규정. 운명은 500이라고 했을 때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위반했던 협회하고 사업자. 4번, 5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금방 협회 봤었죠. 협회에 똑바로 해보라고 시정명령.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연수. 자, 이렇게 욕하면서 받는 교육이 연수가 500씩이나 오도 많습니다. 정말 가서 이틀 동안 주무시기라고 하시라고. 500만 원짜리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오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연수 개선, 개선 명령 협회 보고 개선하시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명 보이게 한번 100만 원짜리 볼까요? 먼저 반이 바로 반납은 뭐라고요? 등록증하고 자격증, 며칠 이내? 7일 이내. 아까 봤었잖아. 왔다 갔다 다 본 것들이라는 겁니다.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명은 뭐래요?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5글자입니다. 간판 설치하라고 안 했는데, 간판 사용할 경우는 명칭 쓰라고. 그리고 성명 쓰라고. 성명 안 보이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보호, 보증 설정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2가 뭐더라? 이전 신고계입니다. 그리고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휴업은 휴업신고, 별표 20이라고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표시는 표시 광고 위반, 우리 개업이. 성명 등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100만 원 약 과태료 들어갑니다.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게 되면 거기 바로 나왔죠.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자 공시, 확인 운명시도 나오고 반면 보이게 휴업표시 거기도 모두 나올 겁니다. 그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까지 너무 심하게 막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벌 규정 이런 것도 쭉 봤었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라든지 그리고 실무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그마치 4개, 5개나 나옵니다. 거기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도 꼭 한번 빠지지 마시고요. 요 정도까지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